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파워포인트로 초간단 동영상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의 슬라이드쇼 녹화 기능을 사용해 내레이션을 녹음해주는 방법인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면서 천천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파워포인트로 초간단 동영상 만들기 시작해볼까요? 참고로 저는 MS 오피스 365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버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서 사용 방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먼저 파일, 옵션, 리본 사용자 지정에서 녹화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슬라이드 크기에서 16:9 와이드 스크린으로 지정해 주세요. 또 저는 슬라이드에 있는 글씨에 타이핑 효과를 줄 건데요. 애니메이션, 나타내기, 효과 옵션의 추가 적용에서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문자 단위로, 그리고 초문자 사이 지연을 0.1초로 바꾸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다른 슬라이드도 타이핑 효과를 적용해 볼게요. 자, 모든 준비가 되었으면 녹화를 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쇼에서 슬라이드 쇼 녹화를 선택합니다. 현재 슬라이드를 녹화할지 처음부터 녹화를 할지 선택해주면 이렇게 녹음, 녹화할 수 있는 화면이 됩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설정해줄 수 있는데 저는 지금 노트북에 기본 내장된 마이크와 웹캠을 설정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다양한 색상의 펜과 형광펜, 지우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면 빨간색의 녹음 녹화 시작을 눌러 녹음을 시작합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녹음을 해주세요. 필요한 경우 녹음을 일시 중지할 수도 있고 녹음이 모두 끝나면 정지 버튼을 눌러줍니다. 소리 아이콘이 표시되어 슬라이드에 내레이션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재생 버튼을 눌러서 잘 녹음되었는지 확인해 보고요. 자, 이제 잘 녹화된 영상을 파일로 내보내면 완성되는데요. 파일, 내보내기, 비디오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영상의 사이즈를 지정해주고 비디오 만들기를 누른 후 파일명을 지정해주면 바로 영상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만든 영상을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워포인트로 초간단 동영상 네, 녹음이 아주 잘 되었네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그리 어렵지 않게 파워포인트의 몇 가지 기능만으로도 동영상 제작이 가능한데요. 요즘 동영상 강의 제작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 기능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자 미디어센터 미디어 강사 지혜영이었습니다.